네, 2024년 6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지난 24일 화성에 있는 리튬 정지 공장에서 불이 나서 30여 명이 숨졌죠. 그 중에 18명이 중국 국적자라고 하죠. 조선족들이 많을 겁니다. 라오스 사람도 하나 있고 국적 불명의 사람, 그러니까 시신이 워낙 훼손돼서 확인이 안 되겠죠. 중국 국적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나서서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간 거는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언이 상당히 좀 자극적입니다. 25일날 밤에 화재 현장에 가서 우리 소방당국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한국 관련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어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중국인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사고가 난 한국 기업들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좀 이게 좀 뭐 쉽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네가 뭔데? 희생된 중국인들에 대한 처우 보장을 요구한 거는 대사로서 당연히 할 얘기다라고 생각됐는데 한국 기업들이 똑바로 못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떠들었다. 그렇죠. 뭐 불났으니 할 말은 없지만 외국 대사가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2년이 지났나요? 이태원 사건이 났을 때 그때 26명의 외국인들이 희생됐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숨졌지만은 할로윈 축제였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26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각 나라 한국에 있는 대사들이 자국민 희생자들에 대해서 개입을 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요? 자국민 희생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임무는 해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건 대단한 개입이고 오만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 한국의 좌파들이 뭐만 생기면 물고 늘어지지 않아요? 뭐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태원 때도 그렇고 정권 붕괴시키려고까지 밀어붙이고 하다 보니까 현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 대사까지 나서서 결국 우리 기업을 야단치는 건 우리 정부를 야단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특히 중국인 희생자가 많은 거 때문에 이제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뭐 그 가족들이 한국에 오겠죠. 그러면 지원하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해라라고 했고 뭐 어느 정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할 겁니다. 이태원 사건 때도 했었고요. 근데 이태원 사건 때도 보게 되면은 이란 사람이 희생됐는데 이란의 그 유가족들이 한국이 굉장히 자기네를 천대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또 그걸 갖고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또 흔들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도 많이 죽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조직이죠. 쉽게 말하면 정부는요. 이 우리나라의 주인은 저와 이 방송 보시는 국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노비로 둔 게 대한민국 정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특정인을 딱 찍어서 뭐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면 혹시 모를까. 일단 어떤 공무원을 막 찍어갖고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되지만 정부를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노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노비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정부는 나를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정부는 군대를 운영합니다. 그 군대를 우리 국민들은 저기 가서 싸우다 죽어 이렇게 명령 내려도 돼요. 그런데 그 군대 가서 실제로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국민들이 가서 합니다. 참 모순이죠. 어떤 군복 입은 국민들은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국민인데 특별히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보수도 주고 예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 희생됐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우리 정부가 보호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모순에 걸리는 거예요. 이 공화국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주권재민이 뭔지 모르고 떠드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고 타국 국민을 보호하는 건 그 다음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외국 가실 때 여권을 갖고 가잖아요. 여권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을 당신네 국민들만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의뢰하는 문구가 있어요. 옛날에는 타국에 가서 우리 국민이 죽으면 우리나라 정부가 가서 개입해서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한 백몇십 년 전에 일본에서 일본이 개화기 때 영국인들이 거기 와서 뭐 이렇게 관광을 하다가 일본 사무라이들하고 충돌이 돼갖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영국의 함대가 일본의 그 큐슈 쪽을 침략했었죠. 그리고 한바탕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 영일 전쟁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국 국민이 외국에서 희생당하면은 자국 정부가 가서, 웬 자국 정부는 자국 국민의 노예잖아요. 그 구하러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우리를 죽였으면 그걸 갖다 두드러 패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내가 문재인을 마구 욕을 했던 게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가서 죽었는데 그걸 얼빵하게 잊고 북한이 뭐 어쩌고 하는 걸 인정하고 넘어간 그거 안 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인질로 잡히면 구해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그러면 전쟁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나라 법에서 보호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여권의 문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희생이 됐다. 그럼 대한민국 경찰이나 사법부가 나와서 그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고 또 우리 나라 사람이 그쪽 가서 피해를 입으면 그쪽에서 또 범인을 잡아서 처벌해주는 그런 건데 그게 서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세계가 전쟁을 안 하는 세계로 가는 건데 이렇게 일을 하다 왔다가 숨졌다 화재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놀러 왔다 숨질 수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과거처럼 자기네 국민 보호가 제일 우선이라고 대사가 와서 막 떠들고 하면요, 이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옛날 공화정 스타일이라는 얘기예요. 국민국가 초기에.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한동안 중국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뭐, 돈 털린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뭐, 넘어가고 그렇지. 그거 중국 정부가 다 보상해줬나? 안 해줍니다. 중국에 가서 사기당한 사람 한둘이에요.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싱하이밍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국 국민이 희생된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해주시오라고 하는 거는 대사로서 할 얘기지만, 한국 관련 기업들이 교훈을 얻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할 얘기를 지가 했어. 이런 건방진 자식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졸로 보는 거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북한이 하도 뭐 똥풍선 보내고 어쩌고 하니까 부산항에 들어온 미국 항공모함에 6.25도 맞아서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미국에 의존해서 할게 아니라, 이렇게 싱대사가 이러고 하면은,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외교부에서 불러갖고 야단을 쳐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정부 대변인이 나서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은 큰 코를 다칠 것이다 하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 관계는 더 웃겨요. 난 대한민국을 보면서 책이 웃기는 게, 우리는 미국한테 원조를 받았습니다. 미국 덕택에 6.25 때 살아남았고요. 건국도 했고요. 그리고 경제도 발전했는데, 지금 와서는 반미주의자들이 미국을 막을 욕을 해. 미국한테 돈 받아먹고, 그래서 성장한 우리가 미국은 욕은 마음대로 하는데, 러시아는 어떤 나라냐? 러시아는 1990년 우리가 소련하고 수교할 때,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정책 한다고 30억 달러 차관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차관 중에 한 15억 달러쯤 가다가 소련이 무너져서 러시아가 등장해서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중단됐죠. 그때부터 이제 14억 3천만 원, 3천만 달러인가. 대개 15억이라 그렇게. 그거 달라 그랬는데, 이자들이 얼마를 갚았는가 하면은 3천만 달러 정도 물건하고 달러로 갚다가 못 갚겠다고 나자빠졌습니다. 14억 달러가 남았죠. 그러다가 불곰 사업인가 뭐 해갖고 저 러시아 측 무기를 갖고 가라고 해서 한 4억 정도 그걸로 처리해줬어요. 그러면 10억 남았죠. 근데 10억이 또 계속 이자가 늘어서 그게 15억 달러나 20억 달러. 그러다가 또 그걸 파리 협정으로 또 유예를 해주고 해서 어쨌든 러시아는 지금 우리한테 안 갚은 돈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2000년 이후로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은 시베리아, 러시아 이쪽에 뭐 가스전을 한국이 캐서 가져가서 이제 그걸로 퉁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개발비를 한국이 대라 그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옛날에 한보, 또 현대 딱 들어가 봤는데, 야, 가스가 있어서 그거 캐갖고 오는 건 좋은데, 그거를 한국까지 끌고 나오려면 파이프라인 만들고 도로 닦는 비용이 더 들어. 안, 못 하는 거예요. 비경제적이야. 일본도 그 제안을 받고 했다가 다 안 하고 한국도 안 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러시아가 살살 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박근혜 만났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의 아버지 박 대통령 휴호를 자기네 거기서 구해서 푸틴이 선물을 했었죠. 또 문재인을 만났을 때는 조선 검을
선물했었죠.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특히 문재인은 홀딱 넘어갔고 신북방정책 그래서 그걸 막 그 이끌었던 게 송영길이었잖아요. 추진했는데 기업들이 안 붙죠. 그러니까 흐지부지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한국 돈을 아직도 못 갚았고 그 돈을 못 갚은 주제에 자기네 시베리안 개발해야 되니까 여 가스 가져가라 그러면서 길을 열어주지만은 도로 닦고 철도 닦는 건 니 돈으로 하라니까 항구도 그렇고 그건 남는 게 없죠. 못하는 거죠. 그냥 공짜로 개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자들이 한국 돈도 못 갚는 자들이 아 그때 한국한테 돈 받아갔을 때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북한하고 상호방위 조약 내용이 있는 우호 조약을 1995년에 파기합니다. 돈 받아갔을 때는. 근데 지금은요 푸틴이 이 조약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크고 다칠 것이다. 협박을 하고 있어요. 시잉하임이 협박하는 거 앞서서 푸틴이 한국을 협박한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이게 이재명이한테 흔들리고 정청대한테 농락당하고 박지원한테 희롱당하니까 똥풍선을 띄우는 김정은한테 당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확 닥치지 않아서 그렇지 주변에서 전부 다 이 조롱하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심리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싱하이민까지 나왔어.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거야? 나는 우리 안보실장도 이 양반 러시아 대사 출신이잖아. 친러파에서라서 그런지 러시아 측이 뭐 어쩌고 한번 하겠다 겁만 주고 아무것도 못해. 한국이 저 빚도 못 갚는 러시아한테 질질 끌려가. 그 나라가 북한하고 상호방위 조약 맺어도 가만히 있어. 우크라이나 무기도 못 줘. 그럼 뭐가 돼? 호구가 됩니다. 중국이 싱하임이 저렇게 떠들어 이미 이재명 갖고도 장난 많이 쳤는데 또 이렇게 떠들도록 가만히 두면 호구됩니다. 그럼 이 김정은은 똥풍선보다 더한 거 더 띄우면서 계속 한국 대한민국 보수를 흔들어댈 거예요. 이게 영향력 공작입니다. 이거는요 작전계획 5027, 5028, 5029 통합방위, 민방위 우리나라 그 많은 국가방위 전략으로도 못 막아요. 다 뚫리는 겁니다. 이게 현대판 이게 공작입니다. 싱하이밍이 필두에 나와서 하고 있고 푸틴은 KGB 출신으로서 공작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호구로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끌려가야 되죠? 저는 굉장히 지금 분노가 치솟는데 우리 안보실장,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이 감각, 이거 탁 이런 얘기하기 참 불편하죠. 자기들은 알아. 대통령한테 말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러시아에 맞서기가 부담스럽고 중국에 맞서기가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은요 돈만 있지 겁쟁이 국가로 추락하면서 그러면 쟤네들은 미국의 동맹 중에 하나 날개 꺾는 겁니다. 이 각근 전술이 있죠. 공산 세력이 미국이라는 거하고 일본이라는 세력 중에 일본 이 각근을 풀게 하면 가슴 벗겨지지 않습니까? 미국이 동북아 전략을 할 때 한국하고 일본이 양날개예요. 근데 그중에 하나 날개 꺾으면 새는 못 날아가죠. 유럽에서는 미국이 있으면 영덕불이라고 하는 참여자가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한일이고 그다음 뒤에 호주가 백업하는 건데 하나 꺾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탈락하게 되면 미국도 우리를 별로 편들어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보수는 호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만에서도 민진당 총통이 나왔지만은 우리만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라고요. 시잉하이밍은 여기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하지 그 돈을 갖고 또 그 사람들이 희생되면 한국 이태원 사건 세월호 사건처럼 막 떠들어서 뭐 돈 더 받아내고 네 그리고 중국 가서는 큰소리치고 독재를 강화하는 거죠. 틱톡이라고 하는 기업을 미국이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틱톡이 중국계 기업이잖아요. 막 미국법을 근거로 소송 걸고 하면서 미국 룰을 갖고 개입니다. 지금 싱하이밍도 우리 이태원 때 세월호 때 우리 좌파들이 막 대한민국 뭐 국민 보호도 못하는 나라다 이번 해병 최해병 사건 때도 어떻게 군인을 그 사지에 몰아넣는 명령을 내리냐 이렇게 좌파들이 떠드니까 그거 이용해서 아씨 중국인이 죽은 것도 제대로 보상해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를 쪼다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정청래가 거의 국회의장처럼 설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위기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누가 좀 한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이 나설 수는 없잖아요. 안보실장이라든지 누가 나와서 한번 팍팍 쳐야지. 최소한 외교부 장관은 시잉하이밍 불러갖고 경고는 해야지.
아, 장관 나설 필요 없어. 저 아주과장이 불러서, 야, 시가이면 들어와봐. 너 나이도 젊은 놈. 샤시가 함부로 말하고 있어. 경고라도 해야지. 우리가 알아서 우리 법대로 처리할 거야. 어이, 자식이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요, 지금 계속 총선 지고 나와서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한다, 뭐한다. 정치적으로 밀리니까 외교에서도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쫌팽이가 되지 않도록 좀더 과단성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 지금 똥풍선을 띄우는 이북에 대해서 백령도에서 천무하고 뭐 미사일 쏘면서 훈련했다라고 이제 대응하는데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내 누차로 얘기했잖아. 드론 작전 사령부 동원해서 똥풍선 이북에서 다 격추시켜버리라니까. 그리고 우리 함대를 넣어서 NLL 북쪽에서 작전하라니까. 우리 스텔스기를 집어넣어서 평양 상공에다가 우리가 제작한 똥풍선을 떨어뜨리라니까. 예, 좀 심하죠? 근데 그 정도 배심을 보여야만 저자들이 조롱을 안 하고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무기를 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천궁이라고 하는 방공미사일이 있는데 이건 러시아의 S-300을 토대로 기술을 도입해 만들었죠. 또 신궁, 현궁 그런 것도 이제 메티스 M이라든지 이글라라고 하는 러시아제 무기를 참고해서 만들었고. 근데 이렇게 러시아 걸 참고한 이런, 그 다음에 K2도 러시아의 T-80 전차를 꽤 참고해서 만들었죠. 이런 K2, K200 장갑차는 BMP 30인가? 러시아 장갑차 참고해서. 이걸 우크라이나에 줘야지. 그래서 그 갖고 러시아 무기를 박살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러시아가 우리를 우습게 안 봐요. 계속 우습게 보니까 저는 푸틴부터 대변인까지 나와서 계속 한국 정부를 겁박하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 너무 국내외에서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단호히 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